그곳에 가면 산이 무시로 말을 걸어옵니다. 저는 이따금씩 멈춰서서 자연의 언어에 귀 기울이지요. This village is for Hmong and Jai people. Yeah, together. Together. 이런 조각들이 세세하게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꽂는다고요? 이렇게? 아, beautiful. 자연이 삶의 일부가 되고 사람이 풍경의 한 조각을 이루는 땅. 폭포 소리가 정말 장쾌하죠? 이 폭포 이름인 사랑 폭포라고 합니다. Love Waterfall. 삶의 내음이 향기롭게 피어오르는 대자연. 베트남 북부 고원으로 향합니다. 베트남의 원주민들은 이거 판시판을 후시팡이라고 불러요. 흔들리는 거대한 바위라는 뜻인데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라 베트남으로 가는 길입니다. 늘 그렇듯 우리의 관심은 유명 관광지가 아닌 베트남의 순수한 자연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곳. 하여 남북으로 길게 뻗은 베트남에서 산악지대가 모여있는 베트남 북부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까지 하늘길로 5시간. 그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북쪽으로 달립니다. 차는 해발 2,000m를 넘나드는 고원을 가르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 고속도로를 천국의 문이라 부른다고 해요. 그 길이의 인도라면 이렇게 천상의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이겠죠. 깊은 산 중에 자리한 우캉차이 마을에 들어서니 주민들의 이색적인 차림새가 눈길을 잡습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소수 민족들인데요. 베트남엔 53개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어요. 저마다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 덕분에 길손에겐 이곳이 특별한 여행지가 된답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부단히 걸어온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도 자연이지만 사실 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엔 벗들과 네팔 상간 마을에 찾아가 주민들에게 사진을 찍어 선물하고 왔는데요. 평소 사진 한 장을 찍으려면 10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도시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 사진을 받아들고 흐뭇하게 웃는 모습에 제 마음이 더 뭉클했답니다. 또 다른 자연, 또 하나의 삶을 찾아 떠나온 길. 이 낯선 땅에서 제 카메라는 또 제 마음은 어떤 이야기를 담게 될까요? 야, 저쪽 다랑이논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되는구나. 아유, 정말 대나무 하나만 잡고 건넌다는 게 좀 위험해 보여요.
저는 한 발 한 발이 무척 조심스러운데 아주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고도 거침이 없습니다. 일상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삶의 길이기 때문이겠죠. 그 길을 따라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열렬한 환영의 소리 들리시나요? 산자락에 폭 안긴 작은 마을. 그 소박한 풍경 속으로 다가갑니다. 나무를 겹겹이 덧댄 지붕. 어쩐지 눈에 익다 했더니 우리네 너와와 꼭 닮았네요. 아, 진짜. 하이. 진짜. 진짜. 아하. 아우, 이뻐라. 애기는 어딜 가나 이뻐. 나들 엄마도. 아, 봐봐. 해볼까? 프레디 예뻐 예뻐요 예쁘지 다시 한번 찍어줄까 오케이 그래 흐멍정 마을에 와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낀족인데요. 베트남에는 흐멍족 그리고 자오족, 따이족과 같은 소수 민족들이 특히 이곳 북부에 많이 살고 있어요. 19세기에 중국에서 건너와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면서 다랑이 논을 억척스럽게 가꿔가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그냥 마음이 푸근하네요. 해발 1500m대의 산비탈을 수놓은 이 다랑이 논이 바로 묵항차이의 얼굴입니다. 산의 발치부터 머리끝까지 층층이 새겨진 황금 계단.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자연이 밑그림을 그리고 사람이 색을 덧입힌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 베트남 정부가 국가 풍경구로 지정해 널리 자랑할 만하지요. 오토바이가 정말 많아요. 여기는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토바이만 갈 수 있는 이런 좁은 길들이 참 많습니다. 베트남이 75%가 산악, 고원, 구름지대라는 게 제가 여기 산길, 다랑이 논길을 걸으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이. Okay, good picture. So, right. Where are you from? Israel. Israel. Right. So, how about this area? Beautiful. Beautiful. Yeah. Right.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right. Okay. 산자락이 펼쳐진 황금 들녘이 대륙을 넘어온 이방인의 눈엔 더 신비로운가 봅니다. 저는 지금 인도차이나 반도의 최고봉 판시판 산을 가는 길에 묵항차이라고 하는 다랑이 논으로 유명한 이 지역에 들렸어요. 이 지역에는 소수민족들이 지금 한참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좀 가는 김에 여유롭게 이렇게 논도 걷고 오랜만에 벼도 이렇게 가까이서 좀 보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길손에겐 그저 눈부신 풍경이지만 논이랑 밭두둑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을까요? 중국 한족에 밀려 도망치듯 내려와 가파른 산을 맨손으로 일구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애환이 이 땅에 내려앉았을까요? 땅의 주름만큼 깊을 마음의 주름을 헤아리니 가슴 한 켠이 찡합니다. Yeah, you are Hmong people. Yeah, black Hmong people. Oh, black Hmong. Yeah, yeah. That's why color yeah. is black. This the mm-hmm. indigo dye for color. Mm-hmm. This village is for Hmong and Jai people. Yeah, together. Together. Yeah, yeah and rabbis for my husband did this for me. Mm-hmm. Oh, this for my mother. My father 아, did that for me. 아, 그렇구나. Yeah. It's a silver? Not silver, yeah. metal. Ah, just metal. Yeah, this. Map out the man drew my cape for by hand. 아, 손으로 yeah. 이렇게 다 해서 yeah. 수공으로 만든. Yeah. 아, 예뻐요. 수공으로 만든 이런 조각들이 세세하게,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꽂는다고요? 이렇게? 아, beautiful. All right. 아하. 흐멍족이 장신구를 치렁치렁 몸에 지니게 된 것도 핍박의 역사 때문입니다. 갑자기 위험이 닥치면 당장이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늘 재물을 몸에 지니고 있던 게 전통 문화가 된 거지요. 불안한 유목의 삶을 이어온 사람들, 이들에게 마음 편히 머무를 곳을 내어준 건 이 땅의 산, 품이 넉넉한 자연이었습니다. Thank you. 네. 아이고, 아줌마들은 매일 올라오시니까 가뿐하게 가시는데. 아휴. 아, 거의 산악지대에서 살아서 그런지 다들 산악인이에요, 산악인. 아, 나는 정말 숨을 헉헉 거리면서 왔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만들면서 오신 거예요? 산악인이야 정말. 아, 걸었더니 목이 마르네. 평평한 길이라곤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마을. 동네 마실 길이 곧 등산길입니다. 아, 시원하다. 높이 또 높이 이끄는 주민들. 먼 데서 온 길손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있다고 해요. 아하. 어차. 와. 아, 장관이다.
보시다시피 산 중턱을 개간해서 만든 다랑이 논들이 이렇게 첩첩첩첩첩 언제부터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래된 이런 마을인데요. 산과 이 논들 사이로 이어진 길들이 요즘에 트레킹 코스로 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평온해지는 이런 곳인데 아, 정말 인간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 땅의 나이테가 더없이 감동적인 이유. 결결이 삶의 온기가 배이기 때문이겠죠. 마치 시골 외갓집에 온 듯 살가운 풍경. 가이드를 자처한 아주머니의 소중한 보금자리랍니다. Oh my! Yeah, what's this pond? Yeah. Oh, oh move! Yeah, the fish really? Inside. Aha! Uh-huh. Like that, you see this? Yeah. Many, many fish. Wow, a lot of fish. Yeah. This pond is for fishing. Yeah, for fishing. Ah, really? Like that. 오, 물고기가 굉장히 커요. 큰 물고기들이. Yeah. 잉어인가? Your husband was born here and lived here. Yeah. And you? I'm living to Lao Chai. I'm born to Lao Chai. And mm-hmm. I married for my husband. And I'm living to here together for my husband. Mm, how long? 20 years. You now, I'm married. I'm 17. I'm married. Mm-hmm. And now I have 37. I'm married for my husband 20 years. And I have like 4 boys. And my boy, the younger, the she school to Hanoi. And my boy, like, my husband boy, the 17, the girl school, the Sapa. Mm. And today, they have school holidays. Ah, 비슷하다. Yeah, I think it's similar to Korean people. Yeah, Korean parents also, they are proud of their children. Oh. And they hope, they want their children to be a good person mm-hmm. and famous person also. Dream child, dream 아, 날씨도 화창하고. 좋다. 북한 사이의 정겨운 인연을 뒤로하고 베트남의 최북단, 더 깊은 자연 속으로 향합니다.
신짜오. 예. 저는 지금 베트남의 최고봉이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판시판 산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곳은 울창한 원시림의 보고이기도 하답니다. 아, 물이 참 맑다. 베트남에서 가장 청정하기로 손꼽히는 곳. 싱그러운 숲내음이 참 맛있다 싶어요. 산은 곳곳에 비경을 펼쳐놓고 상객들의 발길을 잡아끕니다. 소리가 정말 장쾌하죠? 이 폭포 이름인 사랑 폭포라고 합니다. Love Waterfall. 아, 이 폭포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옛날 옛적에 7명의 요정이 맑은 물의 원천을 찾아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중 7번째 요정이 바로 이 호안미엠 산맥을 관장하는 신의 아들 옥기오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종종 그를 보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왔고요. 어느 날 그녀의 부모가 이 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사랑을 금지시켰겠죠. 그녀를 그리워하던 옥기오는 너무너무 슬퍼서 매일 밤 울었고요. 그 눈물이 바로 이 사랑 폭포가 되었고 그 사랑의 힘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 폭포 앞에 서면 그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전해진다네요. 판시판산 정상을 향한 여정은 해발 1650m에 자리한 산악도시 사파에서 시작됩니다. 사파는 외국인은 물론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휴양지인데요.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프랑스의 흔적이 마치 유럽에 온 듯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중국 국경과 맞닿은 이곳엔 이미 2, 3세기 때부터 소수민족이 내려와 삶의 뿌리를 내렸어요. 지금은 12개 부족이 고유한 문화를 지키며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채로운 풍경 속에 다채로운 삶이 펼쳐지는 곳. 한 걸음 그리고 두 걸음 넘어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앞섭니다. 사파는 베트남 북부 산간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인도차이나의 최고봉 판시판을 등정하기 위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시원한 기후로 인해서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의 휴양지로 개발되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루만 머물러도 1년 4계절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파 여행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